저희 이제 6년차 포도나무입니다. 근데 제법 주렁주렁 열렸어요. 지금 한 줄기에 두 개가 달렸는데 하나를 솎아줘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뭐 판매하고 그럴 게 아니니까 포도를 솎아주면 얘도 포도가 크고 좋을 텐데 아까워서 솎아주지 못하고 그냥 다 키우려고 합니다. 포도 봉지를 싸주는 이유는 첫 번째가요, 해충 보호고요. 혹시 뭐 약을 치거나 할때 농약이 묻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. 또이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포도 껍데기가 질기고 두꺼워진답니다. 그리고 예쁜 색을 내기 위해서 봉지를 씌우기를 한다고 해요. 봉지 씌울 때는 이렇게 씌워갖고 이 옆에 붙은 철사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. 제가 해볼게요. 그러면 조물조물조물 해갖고요. 이거를 잡아주고, 손으로. 아직 열매가 적긴 해요. 저건데 6년차 된 저희 포도나무인데 포도를 씌우지 않으면 포도 껍질이 굵고 질겨진대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솎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먹을 거니까 그냥 아까워서 다 그냥 쌉니다. 첫째 이유는 해충 보호고요. 또 혹시 물을 약을 치게 되면 약이 묻지 않잖아요. 그래서 씌워줍니다. 포도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포도가 익어가니까 단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날파리들이 지금 꼬여요. 날파리 보호도 된다고 해요.
날씨가 더워지면 그 날파리도 달라붙고 해충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씌워준다고 합니다.